만날 수 있었으니. 테트리스 고수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 혹시 있어요? 아, 예, 여기 우리 이창호 아들. 안녕하세요, 이창호입니다. 테트리스 유저들 사이에서 전설로 남겨진 닉네임 괴물바퀴. 실력을 보아하니 초고수 맞다. 테트리스의 초고수 이창호. 올해 25살인데 어릴 때 자전거 타다가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예. 초등학교 때 당한 교통사고로 테트리스 초고수에겐 한쪽 팔이 없다. 그런데 많고 많은 게임 중에 왜 하필 테트리스를 하게 됐을까? 인터넷 게임이 이제 다 아는 게임들마다 두 손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손으로 하기에는 테트리스가 딱이더라고요. 예. 비록 한 손으로 하는 게임이지만 아무런 지장이 없다. 손가락의 움직임이 안 보일 정도니 경이로움 그 자체. 전국 1등까지는 올라와 봤고, 예.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접속을 하니까는 많이 알아봐 주더라고요. 예. 같이 게임하고 싶어갖고 옛날보다는 많이 못해지지. 옛날에 22살 땐가 그때는 이제 완전 최고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남아있는 마지막 초고수 이창호. 그의 실력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시작부터 손흘림이 심상치 않다. 경쾌한 타자 소리와 함께 단 1초의 망설임도 없는 과감한 모습이 인상적인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키를 몇 번 올리면 블록이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있고, 예. 이제 칸 수도 강으로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더라고요. 예. 초고수의 플레이에 다른 유저들 차례로 무너지고 매 게임마다 독주 행진! 또 1등이다.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보시면은, 예, 화살 키를 눌리고 스페이스를 또 눌리러 가고 그걸 한 손으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손이 제가 좀 큰 편이긴 한데 손이 큰 것보다 빨리 손목을 움직이면 상관이 없다고 보는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작은 가게. 이창호 씨는 테트리스 초고수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초고수 효자다. 어릴 때부터 내 성질이 장애자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뭐 아주 좀 쾌활하고 뭐 친구도 대대적으로 참 많고, 그리고 제 또 덤나면은 요 매점을 또 자기가 또 봐주고 이러니까 뭐 또 자기 엄마도 쓸고. 하루에도 몇 번 찾아오는 가게. 일손을 돕다가도 틈이 나면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이창호 씨. 테트리스 초고수의 길을 걸어왔던 그가 드디어 그만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콤보는 연속으로 깎는 것을 말을 하는데, 예. 초고수가 될 수 있었던 필수 기술, 콤보! 공격 테트리스 게임에선 줄을 없앨 때마다 콤보가 생긴다. 이런 콤보가 생길 때마다 상대방에게 블록을 줌으로써 공격을 가능하게 한다. 보통 한 7, 8 콤보 하면은 상대방한테 반 이상이 올라 공격이 되니까는, 예. 게임할 때는 이기기가 쉽지. 스카이 키보드를 제가 사용하는데. 두 번째 초고수만의 방법. 키보드에 해답이 있다. 일반 키보드와 테트리스 전용 키보드. 실제 게임으로 속도를 확인해본 결과 진짜 빠르기가 다르다. 반응 속도 차이는 무려 3초 이상. 사람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스피드가 너무 빠르대. 그래갖고 왜 저렇게 빠르냐고 제가 물어보니까는 키보드가 틀리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돼갖고 저도 구입을 했습니다. 테트리스로 또 다른 세상과 만난다는 이창호 씨.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시나요? 공무원 준비 중이라서 공부하러 가야 돼갖고, 예. 가게 보랴 게임하랴 여기에 공무원 시험 준비까지. 그야말로 꽉 찬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다 보니 최근엔 좋은 일도 생겼다. 장애자라도 이런 컴퓨터와 이 군청에 가서 장애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한번 보여주라고 이래서 이번에 군청에 직장을 갖게 되는데,